2021년 8월 8일, 8월 둘째 주에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일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며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청소년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됨에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얼굴을 보고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떨어져 있지만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가 내 삶에서 다시 오지 않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우리는 온라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이전처럼 현장에서 수련회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들었고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기억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필요한 모습으로 삶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매일의 시간 속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한분한 분, 친구들 한명한명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훈련으로 완성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주바라기 비전 캠프를 통해 온라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3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집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2년 동안 하지 못했던 수련회를 예배의 자리를 느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말씀과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두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중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깜짝 퀴즈의 답이기도 했죠.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기쁨은 한계가 명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계는 무엇이냐? 첫째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받아야지 얻어지는 것이어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기쁨의 감정은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조건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라지는 기쁨이라기보다 불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말씀에 나온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불편함을 말하는 지금의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셨나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강은도 목사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야곱의 관점의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두 번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다시 한번 찾아와 씨름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웃긴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이야기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메인 퀴즈의 정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야곱에게 졌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신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달으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겼다. 그리고 또 더 깊은 말씀의 뜻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라는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니엘로.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7, 8번이 일어나도 있어도 우리가 9번, 10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지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핵심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책임이죠? 지난번 사명선언문 나누기, 거기서 8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자녀가 아닌 것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과 습관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불평, 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커지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거 저희 알죠?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죠. 맞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단단해지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그 위에 근육이 또 덮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근육의 상처를 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해서 운동을 한다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 편한데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너무 힘들겠죠. 부대끼고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겠죠. 지난 강은도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정말로 쉬운 것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기도 하다. 성경 인물 중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성경 인물이 있다. 뭐 사무엘과 같은 성경 인물.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요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잠시 떠난 그 모습의 인물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나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사무엘처럼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요나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겠죠. 부대끼고 힘든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요나도 불평불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할 수 있는 귀한 훈련소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청소년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혼자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 힘들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힘들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 앉아 혼자 예배 드리죠.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한 것 어찌 보면 믿음의 훈련입니다. 아니, 믿음의 훈련이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됨에도 우리가 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하고 그곳에 참석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렸냐?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훈련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내겠습니까? 아까 운동을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헬스장을 가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돌아갑니다. 헬스장에 있는 시간은 3시간인데 핸드폰을 2시간 반 정도 보고 30분 운동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몸이 멋있어질까요? 근육이 멋있게 만들어질까요? 멋이 없습니다. 가서 인스타 보고 돌아옵니다. 페이스북 보고 돌아옵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 이름을 기억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영상 예배의 자리 앞에 나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으나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마음을 넓히는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닮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고자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하고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부분도 이겨내고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훈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인터넷 영상을 보다가 전 국가대표 이영표님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아, 모르겠죠. 저만 일단 알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미신은 나는 변하지 않고 전능자의 마음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전능자의 뜻 앞에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신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된 모습으로 자녀답게 변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 훈련의 장소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리고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입니다. 어제 금요일 날 우리는 온라인 수련회에 통해 말씀을 듣고 나만 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각자 말씀을 들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생각들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찬양 집회에 찬양을 듣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 기도회에서 들었던 그 생각이 끝이 아니라 온라인 수련회에서만 듣고 끝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밟고 있는 이땅 위에서 예배자로 나아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훈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금요일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영상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감사로 인해 주변이 변화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은 다시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8월 둘째 주에 청소년부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해준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8월 6일 우리는 주바라기 비전 캠프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또 온라인 수련회나 수련회가 있을 때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해 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지 못함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계속됩니다. 내 삶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광고는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